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 박준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모 3장 22절부터 끝절까지 그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역하는, 목회하는 분들에게 이제 그 참고해야 되는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여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같은 지역에서 세례를 주시며 일하세요. 이사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두 사역자가 한 곳에 일할 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한 점에서 그 이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좀 본이 되는 이러한 이 아름다운 간증을 나타냈는데,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이후에 하면 이일 후에 니고데모를 만나보고 그는 후에 유대 땅으로 가셨다고 그랬죠.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다 유대 땅으로 가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유대 땅으로.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하나님의 종이 그 일하는 모습이죠. 이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했더라.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죠. 세례요한의 제자가 다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자기 스승을 쫓던 사람들이 다 쫓아가니까 좀 시기심 같은 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걸 자기 스승인 세례요한을 통해서 고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세례요한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마음의 간증을 보였는지. 예.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딴 교회로 간다든가 딴 사람을 쫓는다 할 때 시기심이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이단을 따라가는 건 막아야 되겠지만 그럴 경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근데 세례요한은 여기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그 이면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사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와 사명, 역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는 사역자 아니에요. 목회자 사역자들이거든요. 일꾼이고 머슴이에요. 근데 자기의 그 위치, 그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역자는 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발을 씻기는 사람. 머슴과 같은 사람이 목회자고 사역자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권위자로 변했잖아요. 섬기는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역자는 자기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데 우리 자신을 섬기기 쉬워요. 왜 교인들이 많게 원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흥을 원할 때 왜 부흥을 원하느냐? 정말 이 주님을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이 동기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도 나타나게 마련이죠. 이렇게 선생님 증거하던 그분한테 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고 고했을 때 세례요한의 반응이요 굉장히 놀라워요. 27절에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한테 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순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이 두고 하나님이 하시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께부터 왔느냐 안 왔느냐, 여기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냐 아니냐. 제자들이 주님한테도 너희가 누구 권세로 이런 일 행하냐 그럴 때, 그럼 나도 너한테 질문할 게 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쓰냐 사람에게 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세례요한을 이 하늘로서 온 것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니까 질투의 대상이고 핍박의 대상이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또 그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그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상들과 군병들에서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사흘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이라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각에서 보지 않고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사람 볼 때, 상황을 볼 때 이게 하나님께부터 온 거냐 사람이 또 온 거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세례와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응? 자기 떠나서 다 딴 사람 따라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세례와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잖아요. 응?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의 마음에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오신 분이거든요. 예수님 종이라. 그런데 종이 주인이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신랑과 이 그 둘러리를 비유가 되는데, 둘러리가 신부를 가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 불륜이죠. 우리가 이 성도들을 내게 시선을 내게로 시선을 끈다. 아, 잘못하면 주님께 시선 가도록 해야 되네. 주님께.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문제가 되고 교회의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항상 시선을 영적으로 보는 거,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 이게 하나님께로 쓰냐 사람이 쓰냐, 항상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리스도를 해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 사람들이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례요한이. 근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주 정직한 사람이죠.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자기 입장을 확실히 하잖아요. 자기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님 앞에 주님의 길을 예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의 종이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위치를 알고 그 분수대로 행한다면 문제가 많이 없어요. 교회도 문제고 가정도 문제고 다 자기 분수에서 행동하면 되는데, 분수를 떠나는 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가정도 이 부인이 자기 분수에 있어야 되고 남편도 분수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떠날 때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분수가 뭐예요? 아내는 조력자고 남편은 결정자고, 남편은 주인이고 아내는 내조자고. 이 위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의 분수를 지키고, 남편이 할 일이잖아요. 또 아는 아래로서의 분수를 지킬 때 조화가 있고 평화가 있는데,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 성도들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신랑이고 자기는 여기 친구가 되어 있고 둘러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관계를 확실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둘러리가 아니고 예, 신랑처럼 사람들 나를 쫓게 하는 주님을 쫓게 나를 쫓게 하면 안 되거든. 우리를 쫓게 하는 건 주님을 쫓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리가.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일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도 어려워지고 이 교회 간에도 어려워지고 주님을 쫓으면 되는 거지. 주님을 잘 따라가면 되는 거지. 날 떠나 주님을 잘 따라가면 참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이 어느 참 주님의 신실히 섬기는 형제가 딴 교회로 갔어요. 제가 어디 갔다 온 사이에 그 제가 전화해가지고 미안해. 그 도움이 못해서 미안해. 아이 배고파서 딴 데 얻어먹으러 갔는데 미안하다 그러죠. 제가 하는 이 말씀에 이게 만족하지 않아서 딴 데 얻어먹으러 갔는데. 그래 언제든지 그 돌아오려면 돌아도 돼. 그런데 6개월인가 있다 이분이 돌아왔어요. 또 어떤 분이 방송을 듣더니 난 이런 교회가 참 좋아서 그걸 옮기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냐 그럼 가라. 교회는 성도도 위에 있는 거니까 가라. 언제든지 또 필요하면 돌아와라. 그러니까 2주인가 있다 돌아왔어요. 난 간다는 사람 왔대 가지 말아라. 그게 못 되겠더라고요. 더 자기 그 이 마음이 안 차서 이 그 채워줄 수 있는데 간다고 그러는데 미안하다는 소리밖에 할 수가 없죠. 물론 이단이 될 땐 그건 얘기해야 되겠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니까 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 따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 신부는 예수님 거야. 그 신자들은 예수님 거야. 나는 그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야. 네. 얼마나 놀라워요. 그게 자기 제자들 잃으면서 기뻐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회의 동기가 우리 자신의 영광이 있지 않냐고 주님의 영광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이해관계에서 분노하고 못마땅히 생각 그런 거거든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런 거예요. 또 주님은 신랑이시고 그냥 예수님과의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주님은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그 신부가 되고 그래서 요한에 대해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이가 없는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그러니까 신부니까 놀란 말씀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죠? 그 믿으시면서 안 믿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는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니 곧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다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우리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천의 왕을 다스릴 때 우린 그 옆에서 똑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부인이 갑자기 영부인이 되는 것처럼 그런 입장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 주님은 우리 신랑이시고 이보다 가까운 관계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은 임금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자녀이고 부자지가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님은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그 신부이고 이보다 가까운 관계가 없죠.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주님이 피로 산 바 된 우리죠.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날에 가면 모든 천사가 부러워하는 이런 신부의 영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다. 그러나 나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여나라. 이런 초연한 자세. 주님이 더 잘 섬긴다고 할 때 왜 말려요? 왜 가지 말라고 그래요? 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는 점점 영화를 줄여야 되겠고 점점 나는 보이지 않는 데로 가야 되겠고 날 딴 제자는 다 주님한테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고 난 점점 이뤄야 되겠고 그런 거예요. 놀라운 자세죠. 나는 쇠해야 된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이 아름다운 간증이 나타나겠어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 흥해 하겠다는 것도 must예요. must. 주님은 흥해셔야만 하고 나는 쇠해야만 하고 이게 우리가 너무 드러나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드러나셔야지. 이 단일의 하나님이 드러나야지 단일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단일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단일을 경배하니 단일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둘러리가 신랑 행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 대할 때도요, 이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 그저 섬기는 모습이거든요. 예, 목자들은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발을 닦아주고, 어른 일을 도와주고. 물론 권위가 행사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 그 지금 신랑이라고 표현했죠. 여기 이제 30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 우리 주님을 가리킨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가장 높으신 분이다 말이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자기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늘과 땅 차이로 자기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신 분, 세상자리 주관하는 하나님 어린 양,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신랑, 그게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세례와는 그 주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신 것,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나보다 앞섰다. 그분이 내 선배야. 내 주인이야. 내가 육체적으로는 먼저 왔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세례와 예수님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주님이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주님을 경외했어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주님에 대한 경외심 어느 정도 해야 할 때 참 부끄럽죠. 이렇게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시고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주님 말씀을 다 보고 들으신 거 하신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향해서 보고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더 가까워요. 본능적으로. 사탄이 하는 일이 더 매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는 일은 뭔가 거북해요. 본능적으로. 그게 다 사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을 이 세상 신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사단을 많이 믿어요. 유대교도요. 유대교가 그 이 아브라함과 그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천수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탄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때 주님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귀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마귀 믿고 있어. 그래서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총리 갖고 왔다. 주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총리 갖고 왔다. 그러신 거예요. 너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 돌아와라. 그런 거거든요. 아니 주님이 구약의 하나님, 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이 실제로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의 생각과 주님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충돌이 됐고 십자가까지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 참 성경 하나님이 마귀로. 응? 끔찍하죠. 그리고 주님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성경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마귀 편에 있는 거거든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잖아요. 그건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건 거짓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성경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다음 우리 행동할 때요, 하나님에 의해 행동하지 않고 마귀에 의해서 행동할 수도 있어요. 겸허하다든지 거짓되다든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육종을 따라 행한다든지 피드로 그 경우거든요. 주님 그리마 앞서 갔다 사단의 내 뒤로 물러가라 하잖아요. 피드로는 주님을 사랑해서 했는데 사단이라는 거예요. 왜? 육종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종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옳으냐 그러냐 여기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정적으로 나가깝기 때문에 그건 다른 그 행동의 동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안나 삽비라가 그 이 자기 땅 방에서 얼마를 감추셔서 드렸잖아요. 그때 그건 사탄이 생각했겠어요. 그저 마음에 가책을 받았지. 자기가 다 드린다고 드린 것처럼 하면서 일부러 남겼으니까 가책이 됐겠죠. 그런데 베드로가서 뭐라 그래요?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판 것을 얼마나 감추고 하나님이 속였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일 때 사탄이 속이한 건데 본인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되 사는 거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3장 같은 데 보면은 그 마이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대 마음속에 넣었다 그랬죠.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우리 생각이 이게 어디부터 한 거냐? 하나님께부터 온 거냐? 마귀에서 온 거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할 때, 내 마음을 쓸 때 이게 어디로부터 온 거냐? 이 그 생각 안 하고 행하기 때문에 우리 본의 아니게 예, 마귀를 하면 사람이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그 마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 일인 자니 어떻게 알아요? 주님 가까이 있어야만 알아요. 멀리서 몰라요. 사탄과 더불어 살면은 사탄 건지 아니고 몰라요. 이거 뭐와 같은가 하면 우리가 공기 이 나쁜 곳에 있다 살고 있으면 공기 나쁜지 모르잖아요. 공기 좋은 데 있다 오면 공기가 나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경건하게 사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사탄이다 아닌 게 금방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 사탄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사탄인 걸 모르고 그래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행하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어리참과 양성과 철제와 충성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응?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지 않으면 성령으로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보고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지 아닌지 그걸 아는 거예요. 열매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지 않아요. 온유하죠. 악하지 않아요. 양선하죠. 선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것은 성령 열매를 보고 비교해보면 아 내가 육신 안에 있구나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성령 열매를 볼 때 성령 안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 이런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게 성령으로부터 왔느냐, 육신으로부터 왔느냐, 혹은 마귀로부터 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뱀이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를 그리스도 향하는 진실한 마음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너를 미혹하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미혹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거야. 진실한 마음을, 주님에 대한 충성심, 진실한 마음, 그런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사도는 그걸 본 거예요. 이 교회를 봤을 때 마귀들 이런 역사를 하고 있구나. 우리 성령을 잘 알면요,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을 볼 때나 남을 볼 때나 저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고 있는지 혹은 마귀의 시험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밤과 낮이 다르니까. 성령의 육신의 일은 밤과 낮이 다르잖아요. 성령 쪽에서 나오는 건 참 선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이쪽에서 나오는 거짓되고 악하고 그렇거든요. 너무 반대죠. 그러니까 밤과 어둠 누가 그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부터 나온 건지 육신으로 나온 건지 누가 착각을 해요. 성령도 나온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 보겠습니다.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니다. 하늘로서 오신 분이다.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만물에 계신 분이다. 이분이 주면 굉장히 놀라우신 분이거든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라며. 그런 말씀 6장에 하셨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시라고 이걸 알게 되는데, 그냥 무심코 읽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정신 차리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렇게 뜯어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역사할 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령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을 한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하라고 딴 얘기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전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성령 충만의 아니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느냐 딴 얘기하느냐. 또 우리가 이제 대화할 때도요, 교제할 때도 우리 대화가 어떤 종류의 대화냐,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냐, 세상과 관계된 이야기냐. 세상과 관계된 통 해서 안 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우리의 대화의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보고 들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보고 깨닫고 축복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게 되지만, 그게 없는 사람은 세상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냥 교제가 영적 교제가 아니라 그냥 사교가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전에 영적 교제거든요. 그 내가 보고 들은 너에게 전하니 이는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면 그러잖아요.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말씀 들은 걸 얘기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주님을 뵙고 들을 때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축복받은 얘기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이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주님이 가까이 있는지 멀고 있는지, 무엇이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5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걸 다 주고 싶잖아요.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주님의 관계거든요.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셨다. 우리 지금 아버지 품속에 계신 이게 두 분이 가까우신 아주 친밀하신 다르다 할 수 없는 이런 분이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그러니까 만물의 소유자시죠. 우리 주님은요. 또 다른 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또 음부의 사망 음부의 열쇠를 내게 주셨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모든 권세 가진 분이에요. 이게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우리가 과소평가하죠. 왜? 가까이 안 지나니까. 가까이 지나면 그런 분으로 경외하고 그런 분으로 모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외한다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 뵈면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주님 뵈면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아버지께서 아들 이렇게 사랑하셔서 마음을 그 손에 주셨다. 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십지전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만물 만인이 다 주님의 수하에 있는 거예요. 주님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거, 여러분이 가진 것도 주님 거, 다 주님 거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맡기신 것이고 이렇게 높으신 분. 네, 이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까 그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 영생은 예, 영원히 사는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 얻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선이 좋고 의가 좋고 또 약한 사람들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는 거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요. 그 생명 얻으면 삶이 그래 변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물러 있다. 이젠 예, 집행날이 되면 불모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이 제가 얼마나 무서우냐. 그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한번 6장을 보세요.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한번 계시록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 이하로요. 계시록 6장 12절 이하로.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래 먼 장래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예, 가까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지금 이 여섯째 인을 뗄 때 이 세상에 그 일을 성신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 현상이 우리 앞에 벌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지진이 나서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요. 달이 피같이 되고 또 별도 하늘에 떨어지고 또 산과 섬이 없어져 버리고 이게 굉장한 그 천재 이변이 아니면 그 핵전쟁이나 이런 걸 수 있죠. 천재 이변일 수 있죠. 그때 그 14절 보면 아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에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 앉으시니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하더라. 네.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두려움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산과 바위에게 말을 하겠어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 앉으시니 낮에서 어린 양이 진노의 소리를 가리워라. 얼마나 무섭게 보였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진노의 무서운 걸 모르고 있다고요. 아주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불못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지옥이 여러분의 위에, 머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이 거절하시면 하나님이 공의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자기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지옥 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막으신 건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거절을 한다면 여러분들 책임이죠. 하나님 안 가도 되도록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걸 거절했다. 그럼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치 않는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집행만 남아있다. 그러나 저를 믿는 자는 정직해서 진실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서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 심판 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